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최근에 5년간 기출 문제를 보면 약 28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최소한 5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33회 때는 무려 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만 정확하게 정리한다면 33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5페이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건 2022년 2월 28일 날 신설됐습니다. 토지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 자금 조달 계획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1억 이상인 경우 제출을 해야 되고요. 지분 거래인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외의 지역은 6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지분 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되는 거 맞고요. 2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3억 이상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3억이 아니고 얼마라고 했습니까? 1억이죠, 1억.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신고 대상 토지 거래 계약 체결 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거래 가격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4번,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 거래는 제외한다. 그렇습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 매수인이 뭐 속이는 건 아니니까, 투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 등이 투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지자체의 경우. 자, 그 다음에 5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에는 6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 계획 제출한다. 그렇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에는 지분 거래든 비지분 거래든 모두 6억 이상인 경우에만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합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6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네, 그렇습니다. 공급계약.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에 신고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쉽게 말하면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에 신고해야 됩니다. 아파트가 주택법이죠? 건축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급계약, 그 다음에 디귿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 또는 그 공급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 즉,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리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이고요. 이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고요. 건축법 X입니다. 건축법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에 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신고 사항이다. X입니다. 신고 사항 아닙니다. 신고사항은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아홉 가지입니다. 실입지업의 자금조달 계획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법인이 취득하면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 이상인 경우 건축법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 종류입니다. 종류. 예, 부동산 등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요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3번. 2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등이 된 경우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예,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모두 30일입니다. 30일 맞습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도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할 수 있을 뿐 할 의무 없고요. 중개거래인 경우에도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신고사항 했죠.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예, 등기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등기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는다. 예, 그렇습니다. 전용 면적, 집합 건물은 아파트는 전용 면적, 공용 면적은 기재하지 않죠. 근데 그 밖의 단독 주택이면 연면적이고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4인 간, 4인이 개인이죠.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는 해당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중개 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3번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예, 누구든지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대리인이면 대리인 신분증, 본인이면 본인 신분증, 신고하는 사람 신분증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4번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에 신고해야 됩니다. 직거래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개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더라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5번 신고관청은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 감경할 수 없습니다.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할 수 있는 게 뭐 대부분 다 감경할 수 있는데 감경할 수 없는 것, 자진신고해도 감경 안 해주는 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습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요 6개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죠.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20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고요. 이번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다만 개업공개사가 여러 명이면 공동중개했으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게 공공주택특별법 신고해야 됩니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건축법은 X라고 했죠.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기한도 신고해야 된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조건, 기한이 기소, 기한이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 7번입니다. 7번, 정정신청 대상이 아닌 것 했는데, 정정신청 대상이 아닌 것.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고 치는 걸 정정이라고 합니다. 오타고 치는 것,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하도록 했죠. 주,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지, 지는 거래 지분 비율. 사는 개업공개사 사무소 소재지 상호.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는 정정 가능하지만 성명 정정 안 됩니다. 성명, 개업공개사의 성명 정정 안 되고요. 주소도 정정 안 됩니다. 사무소 소재지는 정정 가능하죠. 상호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면적, 주지사, 주지사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주지사, 주지사 종목. 예, 그래서 목이 뭐냐면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이거든요. 가능하고요. 거래 지분 비율, 예, 가능합니다. 거래 당사자의 전화번호도 정정 가능합니다. 거래 당사자 연락처도 정정 가능하다. 근데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불가능하고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불가능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밑에 해설에 표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일지구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되고요. 3번은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거래신고 시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가 등이 사기치는 건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법인이 주택거래신고 시 별도의 서식을 통해서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 예,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외에 법인 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 거래 신고 시 거래 지역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옳은 것은 했는데, 9번의 옳은 것은 1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 소속공개사 및 보조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다 했는데 보조원은 절대 안 되고요. 소속공개사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3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서 기재사항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입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자, 5번. 매매 대상 토지 중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을 신고해야 된다. 예, 조건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 신고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옳은 것은 했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3개월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X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조정 대상적인 경우 실제 거래 가격 5억이고 매수인이 국가 된 경우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계약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신고 관청이 됩니다.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은 역시 신고 관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아직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했는데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고요. 5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개사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 바로 보이죠? 임대차 계약 2번이 답이네요.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매매 계약 또는 공급 계약, 근공도시 빈산주택에 의한 공급 계약이나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주택 임대차 신고는 뒤에 따로 나오죠.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된 토지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물론 뒤에 따로 있습니다. 자, 12번.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 조금 어렵죠. 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기억.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해제 신고를 해야 된다. 에 틀렸습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해제 신고가 있고요. 단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할 수 있고요.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제가 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몇 년 있다 해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죠.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만 해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니은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한다는 말은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신고서 제출은 일방이 합니다. 디귿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또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할 수 있고 할 의무는 없고요. 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된다. 예를 들면 LH 국민임대주택 이런 거는 예,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해제 신고를 30일 안에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미음 주택임대차 신고를 30일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린 것은 기역, 미음 두 개가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4번 215페이지 전자문서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1번은 맞고 2번 권리 이전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아닙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실입주여부, 자금조달계획,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의 종류,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일,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연면적을 기재한다고 했죠. 4번 물건 거래 금액 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고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당해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보조는 대행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권리 이전 내용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일 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볼까요? 16번 문제.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 신고.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우리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 먼저 지분,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변경,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또는 거래 대상 부동산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단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돈은 중도금,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 가격, 조건, 기한의 기한, 요거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해설에 나와 있죠.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8페이지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100분 5. 이 100분 5가 4월 18일부터 개정돼서 10월 19일부터 100분 후 10으로 바뀌었습니다. 10%로. 그래서 요번 시험에는 1번도 틀렸습니다. 기출문제니까 27회 당시는 3번이 답이었는데 지금은 1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10% 이하 과태료가 되겠고요. 만약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성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 이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요건 우리 교재가 나오고 나서 바뀐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 그래서 1번도 지금은 틀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 관청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다. 거짓 신고한 경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신고 관청이 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00분 50을 감경한다. 100분 50이 아니라 100% 감경합니다. 시작되기 전에 하면 시작되기 전, 시작된 후에는 50% 감경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지금은 정답이 1번, 3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예상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네, 거짓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해야 되고요.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17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 지분을 표시합니다. 다수인 경우.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상,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를 적으면 되겠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건생, 2종건생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집합건물인 경우 전용면적, 공용면적을 합산한다 했는데 집합건물인 경우 전용면적만 적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거래 대상, 거래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맞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되고요. 직거래인 경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21페이지 21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인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경기도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222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